네, 맞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백세를 맞고 싶으세요? 그러면 무병장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약간 냉정한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무병장수가 정말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네, 죄송한 말이지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평균 4.1개의 질병을 다 알고 사신대요. 그리고 한국인이 보통 10.5년을 환자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 있다고 그래서 건강 수명까지 지금 다 늘어났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보면 병을 한번 겪었지만 더 건강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보면 나의 노년도 준비를 잘해서 작은 병이지만 겪을 건 겪고 그렇지만 내 몸을 좀 돌보면서 백세까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방금 지현 씨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네. 이제는 저희가 좀 현명해질 필요가 있죠. 자, 무병장수보다는요, 일병장수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제가 질병이 있다 없다 시기에는 질병은 싸워내야 되는 싸움의 대상이었어요. 이건 돼, 네, 극복하면 돼. 극복하면 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질병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암을 만났을 때, 아, 나는 이제 끝났어. 얘랑 싸울 수도 없고, 얘한테 질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은 정말 병에 지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야, 이걸 잘 관리해서 내 몸에 방어력을 쌓아서 어떤 질환들을 잘 앞으로 잘 싸워 나갈 거야, 잘 해결해 나갈 거야 하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암을 잘 이길 수 있을까요? 뒤에 사람. 맞죠. 후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건강한 미래를 가지느냐, 건강한 노년을 가지느냐는 내가 질병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가에 따라 달렸는데요. 그걸 잘 바꿔야지만 내가 질병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건강한 백세를 어떻게 살수 있느냐가 나오는 거죠. 저도 2009년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서 망치로 뒤통수를 쫙 맞은 듯한 느낌, 50도 안 돼가지고 내가 벌써 이런 질병에 걸리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인생 철학이 바뀌었어요. 아무거나 먹고 막 아무캐나 살았는데 이제는 딱딱 제가 나쁜 것들 그런 걸 딱딱 끊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예전보다 좀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중에는 가장 건강하신 분이에요. 아, 진짜로.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해지신 거예요. 이제는 숙제처럼 해요, 운동을. 네,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일병장수라고 그랬잖아요. 일병장수. 네, 일병장수. 그러면 이 일병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고혈압일 수도 있고 당뇨일 수도 있고 많겠지만 한국인 사망률 1인 병 뭘까요? 암? 그렇죠, 암이죠. 이 암을 일병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암의 원인부터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암의 원인이 뭔지 알고 계세요?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 바로? 자, 뭐 직접적인 원인은요? 잘못된 식습관? 제일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병률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립선 암 환자가 국내에서 10년 사이 3배나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망률 1위! 암의 씨앗은 바로 만성염증! 우리 몸에 떠돌아다니는 염증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암을 부르는 만성염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염증은 착한 염증인 경우가 많아요. 뭐 어디 잠깐 감염됐다? 그러면 열이 나고 부어오르고 아프고 이건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해주는 올바른 작용이에요. 네. 이걸 착한 염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암을 일으키는 염증은요, 나쁜 염증입니다. 자, 나쁜 염증은 뭐냐면요, 이런 착한 염증이 시도 때도 없이 와요. 너무 자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깨끗하게 해결을 해버리지 못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염증의 잔재물, 몸속의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혈관을 타고 주위를 막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조직과 장기를 손상시키기 시작해요. 자, 이러한 만성염증들은요,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종내는 나가서는 암까지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